대전 대덕구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감투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세 번째 투표에서도 결국 의장을 뽑지 못하자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원구성을 두고 계속해서 잡음과 파행이 잇따르자 아예 원구성 기한을 정하는 등 제도적인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대전 지역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대덕구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두고 한 달 반가량 파행을 겪고 있는 대덕구의회가 또다시 의장 선출에 실패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의장 선출이 세 번이나 무산되자 시민단체들은 의정비 반납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덕구 의원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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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활동비 반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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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상반기 의장을 맡았던 김홍태 의원의 연임을 놓고 의원들 간 찬반이 엇갈린 겁니다. 세 번째 선거에선 양영자 의원이 새롭게 출마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선출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고 결선 투표 대상이 없으므로 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받고 다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장기 파행도 예상되는 만큼 민생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과 추경 심사 등의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특히 대덕구의회는 2년 전 전반기 원구성에서도 한 달 넘게 갈등을 빚은 뒤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만큼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이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좀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협상을 통해서 원구성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이처럼 대덕구뿐 아니라 대전시의회와 유성구의회 등 지방의회 전반에서 자리 싸움으로 내홍과 파행이 반복되는 만큼 아예 제도적 보완책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의원들이 원구성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기간 이후에는 추첨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원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제 조항을 조례라든지 이런. 매번 반복되는 지방의회의 감투 싸움이 관례로 자리 잡지 않도록 뿌리 뽑을 대책이 시급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